말씀은 시편 68편 19절 우리 한 절만 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짐들이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 스스로 또한 내 짐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남을 통해서 또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또한 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삶의 무거운 짐, 또한 어떤 가정에 대한 무거운 짐, 또한 남편에 대한 무거운 짐, 또 아내에 대한 짐, 또한 자녀의 무거운 짐, 또한 미래에 대한 무거운 여러 가지 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미래가 우리가 불투명할 때 그 삶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신앙인 생활에 무거운 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자신에 대한 무거운 짐, 또한 친척, 또한 친구, 또한 형제 등 여러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항상 짓누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게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무겁고 또 어깨가 무거워서 살아가는데 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과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술로 연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포자기 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 높대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러겠죠. 만약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그들의 삶이 즐겁다면 누가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다 생각하고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지어질까? 첫 번째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어릴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신생아 때도 모르고요. 또한 우리가 유년기 때도 모르겠죠. 잘. 근데 청소년기 때부터 이제 사회를 알고 조금 지식을 알고 그럴 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그죠? 때로는 가정이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그죠? 사회적인 문제, 학교의 문제.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애들이요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대안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 있음으로 우리에게 원든 원치 아니하든 다가오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이 언제까지냐 보니까 죽는 날까지 이 고민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마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근심이 있을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근심이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지 뭐 적은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고민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것들이 아마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소리도 쳤지만 요즘은 큰 소리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경찰에 신고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잡혀가기도 하고요. 아동 학대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해결의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힘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시편 38편 4절을 보니까 뭐라고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죄악이 무거우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밤이고 낮이고 우리를 짓누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짓눌릴 때 빨리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짓눌립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알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짓눌림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고 시편에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뭐 그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부족하지 않는데도 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네 번째로 보니까 또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느냐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여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 또한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못하는 것,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저 거룩하게 변화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결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또 많이 있고요.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막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고 싶은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것도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죠?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잠언서 16장 3절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또한 민수기 11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고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해당말로는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가만히 바라볼 때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기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갈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먹을 거 달라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평할 때 또한 때로는 모세를 갖다가 막 그 위협까지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그것을, 그 프로젝트를 그 이끌어 가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모세가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당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하니, 원망이라고 할까요? 불평이라고 할까요? 좀 불평을 좀 합니다. 나 같으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 죽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다섯 번째 보니까 자신의 스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요, 인구조사로 인한 다윗의 교만으로 오는 이 전염병의 사건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0절 보니까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였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데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처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갑자기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많이 이기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서 야 이제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했고 얼마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는가 그것을 우리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이 그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왔냐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께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다윗은 뭘 톡했어요? 전염병을 선택했죠.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7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만이 죽었을 때 다윗에게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도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장 10절 보니까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애굽 땅에서 그 야곱의 식구들이 같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가 안 되겠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모세를 준비하고 있다가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는 것을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어깨에 지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외부부터 오는 무거운 짐도 있고요. 내 실수로 인하여 또한 무거운 짐이 있고요. 또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주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영혼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렸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잘못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외인이다, 일단 진노의 자식들이다, 사단의 그 자녀들이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 인간의 무거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여 주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여행이 아닌 뭐 다른 것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안으로 그들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 뭐라고 그러냐, 다 주님께로 오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어주겠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한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인격적인 부분이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를 다닐 때 온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잘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또한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것을 잘 그 일을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신의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루하루도 편한 날이 없잖아요. 보면 매일처럼 핍박입니다. 매일처럼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매일처럼 사람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가 인품들이거든요. 덕목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에 그 인품을 가지고 또 그 영성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어제 이번 주에 한우산 기도원에 이제 가서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 교회가 상당히 컸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식당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다른 분들 또 일을 하겠죠. 일을 하면서 했는데 거기서 국이 싸우네 싱겁네 그걸로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권사 7명이 나가버렸대요. 그러면 그 권사 7명은 나갔을까요? 아니 많이 나갔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냥 싸우면 좀 물 좀 더 부어서 먹고 싱거우면 조금 넣고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가면 되는데 그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권사 7명이 결국 나갔는데 이제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술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며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어떠냐 이런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덕목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덕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곧 우리가 믿음이 성숙된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맨날 싸워요. 저도 보니까 제가 첫 개척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전도해서 일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들 이제 성령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인격이 다듬어지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그 현장에 투입했다가 실패를 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교만할까 함이요.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하는 일꾼의 한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험이 들고, 그런 경우들을 저 많이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서, 딱 우리의 영성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합니까? 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한 상기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는 배워야 되고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제 처음에는 육신의 사람들이었지만 나 이제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연단과 훈련을 잘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부족함 없이 그들이 열심히 죽음은 주인한 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충성된 일꾼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왜? 그래도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인격적인 부분에 좀 다듬어져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쓸 때는 아마 교회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붙들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져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은 항상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항상 소통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기도로 소통하겠지만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창세 때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한 것을 보았고 들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직 아버지에게 본 것만,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어떤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을만 살지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 시편 55편 21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잠언서 16장 3절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겨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 앞에 맡기고 뭘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겨버리면, 나의 염려를 맡겨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쉽잖아요. 근데 맡기지를 못해요. 왜 맡기지를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 맡겨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래요. 그러면 누가?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대. 이게 쉽지가 않아. 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못 믿는 거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맡겨버리고 노아처럼 맡겨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맡기지는 못해요. 저는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사람이지만 왜 그냥 120년 동안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놓고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지만 또한 그를 지키끔 하셨지만 노아 또한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왜? 120년 동안 그걸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연하를 120으로 두었잖아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저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주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는 게 우리가 맞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왜 못 맡기냐? 의심의 구름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8편 4절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68편 19절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좋은 걸 맡겨요? 안 좋은 걸 맡겨요? 대부분 보면 주님 앞에 좋은 걸 기도해요? 안 좋은 걸 기도해요? 좋은 것도 기도하지만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기도하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그럴 것 같아. 야 너희들 왜 나한테 맨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기도하냐? 나한테 무거운 짐을 더 왜 이렇게 나에게 지어주냐? 내가 지금 나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있다. 너 또한 나한테 또 줄래? 주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대략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네 짐을 나에게 안 맡기냐라고 주님 책망하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맡기라는 데도 안 맡겨. 왜? 못 믿으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아니 해결해 준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해결해 줄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 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돼,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수없이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안 맡겨요. 기도도 안 해요. 왜 기도 왜 안 해요? 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의심의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날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 주님이 이끌어가 주신대요. 그러면서 제발 좀 맡겨달래, 맡겨달래. 그러니까 주님은 좀 제발 좀 나에게 맡겨줘라. 좀 나를 믿고 좀 맡겨줘. 아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나는 못 맡겨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그런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는 사람 손들어 봐요. 그러잖아. 주님도 이 시간 맡기래요. 그래 너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는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나에게 좀 제발 좀 맡겨. 제발 좀 맡겨. 아이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맡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그죠? 그러면서 뭐요? 사람을 쫓아다니나 했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 앞에 맡겨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찬송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어떤 날인지 알아요? 그게 응답받는 날. 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내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있습니까? 주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주 앞에 맡기면 내가 설계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야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에 못게 죽으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나 싸웠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 아직은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두 가지를 갖고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이 우리에 싸우잖아요.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18절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한 디모데서 6장 12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항상 그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한 이유는 뭐냐면, 빼앗길 수도 있다. 저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너에게 준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너는 역시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서, 그래서 영생을 취하, 네 걸로 만들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떤 시험에 들어서 내가 주님을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또한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방학을 언제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디모데서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그 있잖아요.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지백성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짐,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쉽게 또한 이렇게 벗겨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 무거운 짐이 나를 기도를 시킬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시킬 때가. 저도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시키더라고. 나에게 문제를 주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훈련을 계속 시키더라고. 또 인내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사랑의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절제의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충성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80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빨리 주어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야 이러고 보시오. 있잖아. 나에게 하갈이 있는데 하갈은 젊은 여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당신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리고 동침해갖고 누굴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애가 아니야. 그것은 육신의 아들이야. 내가 약속한 아가 아들이 아니야. 결국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난 문제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보면 사라와 하갈이 얼마나 싸웁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 저 하갈하고 못 살겠어. 사라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막을 가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쫓겨납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중동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중동 사람과 유대인들은 계속 싸우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벌려놓은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노아도 여러분 그것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잔소리를 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노아야 너 뭐냐? 하나님이 방주 만들려고 있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이, 야. 그래? 제일 처음에는 아 그래?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가도 노아는 계속 방주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노아 이렇게 됐겠구만. 저 문제가 있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말을 다 들을 때마다 노아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자신의 잘못으로 나의 압살롬이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됐을 때 당신은 끝났어. 이제는 당신은 끝났으니 이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참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그렇게 살 때 내가 그 알아봤어. 막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않겠습니까? 마귀 새끼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냥 말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행동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별걸로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항상 역사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올 때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예수로 물러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고요. 우리는 뭘 쳐야 돼요? 예수의 피로 딱 우리는 발라버려야 돼. 수가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응. 주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출애굽기 6장 6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게.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 힘들지. 애굽 땅에서 그렇게 지금 성을 건축하려고 지금 힘들잖아. 내가 거기서 하지 않게끔 내가 거기서 빼내 줄게.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금 그게 간절한 거 예절합니다. 왜? 그것이 너무너무 자신들의 삶을 힘들게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좀 그 남셋이라고 하는 그 성을 지치 아니하고 이제는 이제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눈만 뜨면 가서 성을 쌓아야 되고 눈만 뜨면 가서 여러분 돌을 쪼아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겠냐. 그들에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너희들 거기서 꺼내줄게. 마귀의 사단에서 내가 너를 꺼내줄게. 죄악에서 내가 너를 꺼내줄게. 너의 그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를 꺼내줄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입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어디까지?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없애줄 때까지요. 이사야서 10장 10절 보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길 원해요. 없애 주길 원해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주길 원해요? 예수님이 져주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배우십시오. 뭘 배워요? 주님의 인격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삶을 사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